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미밴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죠.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미밴드 초기 세팅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밴드 화면이 켜지면 QR코드가 보입니다. 이건 미밴드와 연결할 앱을 안내해주는 QR코드인데요. QR코드를 찍으면 미핏트니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미밴드만 따로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시계 기능만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앱이 꼭 필요하죠. 미밴드가 몸통이라면 앱은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샤오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버전의 미밴드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밴드를 사용하려면 등록할 수밖에 없죠. 미밴드를 앱과 연결하려면 미피트니스 상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장치 추가를 하면 됩니다. 앱이 미밴드를 찾으면 화면에 샤오미 스마트 밴드 7이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연결이 시작됩니다. 연결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앱과 미밴드가 연동되면 미밴드가 진동을 하면서 파란색 체크 버튼이 뜨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앱에 샤오미 스마트 밴드 7이 떠 있다면 성공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밴드 세팅을 시작해 볼 건데요. 미밴드 자체에서 세팅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미밴드 메뉴 설정을 누른 다음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선택하세요. 저는 미밴드 화면이 너무 빨리 꺼지는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늘려줄 건데요. 화면 켜짐 시간 메뉴를 눌러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8초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미밴드 7에 AOD 기능이 추가되면서 화면이 꺼져도 시간, 날짜, 요일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항상 표시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켜기를 선택해 놨는데요. 자동으로 켜기를 선택하면 잠을 자거나 미밴드를 차고 있지 않을 때 AOD 기능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운동 감지 메뉴는 운동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운동을 감지하는 기능인데요. 운동을 시작하면 바로 감지가 되는 건 아니고 감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도 있는데요. 진동으로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이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미피트니스 메인 화면은 활동 보고서나 활동 분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밴드 센서가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각 메뉴를 클릭해보면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전체 표시를 눌러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 건강은 제게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밴드 화면을 보면 저는 설정을 완료해서 날씨가 표시되는데 처음에는 날씨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건 지역을 설정하지 않아서인데요. 하단 메뉴 장치를 누르면 설정과 관련된 상세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날씨를 누른 다음 위치를 추가하면 미밴드에 날씨 정보가 뜨게 되죠. 미밴드에서 날씨 정보를 클릭하면 날씨와 관련된 상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고 날씨가 표시되는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밴드 기본 워치페이스는 제 취향이 아니라 항상 변경을 하는데요. 온라인 메뉴에서 다양한 워치페이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한 워치페이스는 로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치페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워치페이스 변경은 미밴드에서도 가능한데요. 미밴드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변경 가능한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앱 알림은 전화 알림이나 문자, 앱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미밴드 화면에 띄워주는 기능인데요. 화면 깨우기를 선택해야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 화면이 켜지고 전화 기타를 선택하면 전화 알림과 앱 알림이 설정됩니다. 앱별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어쨌든 카카오톡이나 라인은 기타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가 좀 빨리 되지만
그래도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심박수 모니터링은 지속 모니터링 자동으로 해두면 되고 미밴드는 수면 모니터링 기능이 아주 괜찮은데요. 저는 두 가지 설정 모두 켜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죠. 혈중산소 포화도는 심장이나 호흡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켜둘 필요는 없는데요. 코를 심하게 고는 분이라면 수면 중 무호흡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미밴드가 어떻게 내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 있을까? 참 애매한 기능인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라면 설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스탠딩을 설정해 두면 오래 앉아 있을 때 일어서라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알림은 이게 울릴 때마다 좀 많이 귀찮아서 운동 메뉴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설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위젯과 앱 정렬 정도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위젯은 미밴드를 좌우로 스위핑할 때 표시되는 기능을 설정하는 메뉴인데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추가하고 필요 없는 기능은 빼주면 됩니다. 앱 정렬도 위젯과 거의 비슷한데요. 미밴드를 아래에서 위로 스위핑할 때 표시되는 기능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미밴드를 사용하다 보면 손도 안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숨겨두는 게 좋죠. 간단한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 야간 모드는 야간에 미밴드 화면이 어두워지는 기능인데요. 일몰까지 끄기로 설정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올려 켜기는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기능인데요. AOD 기능이 있어서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로 설정해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 메뉴는 그냥 한번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고 버튼을 누르면 운동이 시작되고 운동을 마치면 화면에서 내가 이동한 궤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미밴드는 GPS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동 궤적을 보고 싶다면 핸드폰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앱에는 운동이 4가지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미밴드에서도 운동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은 미밴드에서 선택하면 되죠. 우선 이 정도만 설정해 두면 미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피트니스는 기능들이 너무 간략하게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앱 알림에서 앱을 선택할 수도 없는데요. 국내 사용자들은 상세 설정이 가능한 잽 라이프 앱을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정도만 설정을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